편하게 불어주셔야 돼요. 힘이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 안녕하세요. 영수플루트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레슨 10일과 들어가는 날이고요. 이 단원에서는 높은 파음을 배우고 또 높은 미음을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미를 배웠잖아요. 이제 3옥타브 파를 배울 차례입니다. 파는 우리가 원래 파는 왼손 1, 2, 3, 4 그리고 오른손 2번 그리고 5번 눌렀었죠. 여기서 중간, 왼손 중간 손가락, 약간 민망한 손가락 요 3번 손가락만 떼주시면 3옥타브 파가 됩니다. 보세요. 1옥타브, 2옥타브 떼면 3옥타브 잘 아시겠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에 선생님 말씀이라고 써져 있는데 높은 미음과 파음은 운지법도 어렵지만 소리 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계시네요. 네, 사실 3옥타브 넘어가면 이제 입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입에 힘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목젖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쥐어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고음에 올라갈수록 더 목젖은 최대한 목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도 이 윗입술의 힘을 빼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불어주셔야 돼요. 힘이 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 배. 배에만 힘이 들어간 거고요. 목은 열고 입술에도 힘을 빼고 편하게 불어주시되 아랫배, 단전에는 힘을 꽉 주고 소리를 내어주시면 고음이 잘 납니다. 80 플랫 있어요. 5번은 8분의 6박자라서 매트로는 120으로 해서 대신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체킹을 할게요. 75 플랫 있어요.
5번은 8분의 6박자라서 매트로는 120으로 해서 대신 8분음표를 한 박으로 체킹을 할게요. 75. 85 파샵 도샵 있습니다. 네, 41페이지에 지금 젓가락 행진곡 나오죠. 8분의 6박자라서 마찬가지로 8분음표가 6개 있거나 아니면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점 4분음표를 한 박으로 보고 3개씩 묶어서 투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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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레슨 11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